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젊어지는 샘물, 흉.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네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남을 해다 팔아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늙은 나이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퍽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요. 그러나 정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남들처럼 자식 하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한편 그 이웃에는 더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자식 하나 없는 것은 물론 부인마저 먼저 죽었기 때문에 호라비로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했어요. 에이구, 저 할아범 맨날 심술에 그냥 사람들 못 살게 하는 걸고 등이나 쳐먹고 자이 못된 년간 자이. 못된 년간 뭐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할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그날도 남을 하러 산으로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덥구나, 더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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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응, 뭔 소리가 나는데, 응?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어디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어차차, 어차, 어차차차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저 예쁜 새들 아니야? 아이고, 파랑새. 아이고, 목소리도 예쁘기도 하구나.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그래. 아이고 마치 여기 물이 있네. 어디 한번 좀 샘물을 마셔볼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그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난 후 할아버지는 졸려와 한숨을 주무셨어요.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다니. 아이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구나. 그래. 자. 근데 이상하게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볍고 지게 위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어요. 할멈! 할멈 나왔어! 아이고, 할멈 나왔다니까!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이 깊은 산 쪽으로 가서 늑대나 호랑이한테 물린 줄 알았어. 아이고 영감 빨리 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래 할머, 빨리 방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지게를 내려놓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으쌰. 호롱불을 켜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영감이 봤어. 아이고, 영감이 얼굴이랑 손이랑 발이랑이 왜 이렇게 됐어? 아이고, 할멈. 아이고, 내 얼굴, 내 손, 내 발. 아이고, 왜 이렇게 젊어진 거야? 어? 아이고. 아이고, 50년은 젊어진 것 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사실은 저 산속에 있는 파랑새를 만났는데 그 밑에 있는 샘물을 마셨다마 이렇게 됐네. 아이고 영감, 나도 그 샘물을 마셔야겠어. 아니 당신만 젊고 나는 늙은 채로 산다면 남들이 다 비웃을 게 아니오. 이 죽을 땡이 할 맘을, 응? 그래. 할멈, 내일 갑시다. 가서 할멈도 이 물을 마시고 우리 젊어집시다, 더. 아유. 자, 할멈, 여기요, 여기. 자, 물을 좀 마시시오. 아이고, 영감. 그래도 마십시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할멈, 할멈도 젊어졌어. 이렇게 젊어지다니. 영감, 제 목소리도 손이랑 얼굴이나 모든 게 이렇게 젊어졌어요. 영감, 전 한 60년, 70년에 젊어진 것 같아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집 못된 할아버지가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이봐, 어떻게 그렇게 젊어진 거야? 나한테 그 기법 좀 알려줘. 나도 젊게 살고 싶거든. 그래. 산속에 파랑새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그 물을 마셨다고? 그래.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나도 당장 가봐야지. 다음날 이 나쁜 영감 할아버지는 산속으로 갔어요. 그래, 나도 물을 마시고 젊어지는 거야. 나는 100년은 젊어져야겠다. 영감, 왜 이렇게 그 이웃집 할아버지는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데. 정말 그러네. 밤이 많이 깊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할아버지가? 여보, 우리 한숨 자고 한번 내일 아침에 일찍 올라가 봅시다. 응? 그래. 자, 이제 산으로 갑시다. 여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 무슨 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그래. 저쪽이네, 저쪽. 바로 그 샘물이 있는 곳이잖아. 빨리 가봅시다. 여보. 그래.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울고 있네요. 여보. 이 아기는 분명 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분명하오. 아이고,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려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구려. 아이고, 욕심을 부릴 때가 따로 있지. 아이고, 불쌍해라. 여보, 우리가 아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워요. 네? 그래. 우리가 가서 잘 키웁시다. 그래, 그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옷으로 똘똘 싸가지고 가서 우리가 집에서 훌륭하게 키웁시다. 자, 갑시다. 그리하여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 뒤 마음씨 고운 부부의 슬하에서 자란 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는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나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착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네, 대답이 필요 없죠? 자,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넵, 흉!